자, 이 레이어를 보면요.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뭐 작업하다가 이렇게 다른 거 하나 더 해야지 하고 이렇게 레이어를 만들어요. 레이어를 만들면 이렇게 지금 이것처럼 이렇게 키가 없어야 되거든요. 밑에는 있고 자, 그러면 이렇게 키가 없어서 여기서 뭐 다른 각도를 잡거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이렇게 다른 움직임을 이렇게 잡아서 많이 뒤집어졌네. 아,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나갔다가 좀 이렇게 잡고 싶어요. 이 움직임이 이런 게더 어울리네요. 자, 근데 팔 같은 경우는 레이어가 생성됐는데 키가 그대로 있어. 이상하죠? 밑에 내려가나 올리나 팔은 달라진 게 없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이전에 데이터에서 어떤 설정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게 어떤 설정이냐면 여기를 보시면 돼요. 여기 IK란 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기 키 인포라는 우리가 지금 키 주는 여기 있죠. 키 주고 여기 TCB 값 이렇게 조절해 주는 여기 보면 요 밑에 보면 IK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IK를 클릭해 보면은 요런 표시가 뜹니다. 여기에 내가 하지 않은 뭔가가 설정되어 있죠. 뭐 박스 03이라는 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한번 어나이드를 한번 해볼게요. 어나이드를 해보면 여기 뭔가 이상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박스 03이 뭘까? 잠깐만요. 얘가 박스 03인가? 맞아. 얘가 박스 03이네요. 이거는 여기서 복사됐기 때문에 얘도 한번 걸려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얘를 가지고 해볼게요. 얘도 보면은 똑같죠. 박스 03이 걸려 있죠. 자, 그래서 이 박스 03은 좀 전에 이 손을 선택했을 때 표시된 이 박스 03은 이 무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하고 이 무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공격 동작 같은 걸 잡을 때 얘가 지금 무기가 좀 작은데 나중에 이렇게 크게 하면은 이런 큰 무기는 한 손으로 못 잡죠. 한 손으로 못 잡고 약간 두 손으로 좀 잡아서 크게 힘들여서 돌려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쪽 손으로 움직일 때 저쪽 손이 좀 따라오게끔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움직여도 저 손이 안 따라가죠. 이게 왜 그러냐면 아직은 바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오브젝트라는 걸 선택을 하게 되면은 아마 따라올 겁니다. 이렇게 따라오죠. 이런 설정을 이전엔 데이터에 때돼 있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해제를 시켜야 되는데 자 해제시키는 방법은 뭐 이거를 지울 수는 없고요. 그냥 여기 있는 이제 화살표를 눌러서 불표트를 찍어버리면 자 어떤 이제 확인창이 뜨면서 자 이렇게 예스를 누르면 이렇게 비어 있죠. 자 얘도 그래 줄게요. 화살표 누르고 불표트를 찍어요. 자 그럼 없어집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이제 레이어를 만들어 보면 레이어가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가동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제 이렇게 이전 작업의 세팅이 지워지지 않고 초기화가 안된 경우에 그럴 때는 여기를 그것 때문에 레이어가 좀 이상이 있다 그러면 여기로 가서 확인을 이렇게 해서 뭔가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선택을 하시고 여기 화살표 선택하시고 루프트를 찍어주면은 해제가 되면서 레이어가 풀린다라는 거. 자, 요거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